Variable Binding의 첫 번째 Mutability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언어와 달리 기본적으로 Immutable합니다. 상당히 재밌죠? Immutable이 Default예요. Is Default. 그리고 Mutable을 하기에 쓰고 싶으면 앞에 이렇게 Mute라고 하는 키워드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Immutable Binding 해서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값도 바꿔서 또 출력할 수도 있고 그런데 Immutable Binding에는 이렇게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Cannot assign twice to immutable variable. 그죠? 두 번 immutable variable의 값을 두 번 할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것이고 다음에 스코프와 쉐도잉이 무엇인지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스코프와 쉐도잉 여기에요. 코드를 복사를 해서 볼까요? 첫 번째, long live the binding 해서 지금 현재 스코프 메인 보시면은 전체가 하나의 스코프, 메인 전체가 하나의 스코프를 구성을 하고 그 속에 스코프가 또 하나가 있고 얘와 나란히 또 다른 스코프가 없네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속에 스코프 다른 스코프가 하나 또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고 안에서는 안에 있는 스코프에서는 밖에 있는 스코프의 베리어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ong live the binding equal 1이라고 했는데 이 long live the binding 해서 여기다가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shadowing 덮어 쓰는 거예요. 새로운 변수 let 해서 새로 이 변수를 선언해서 쓰게 되면은 덮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값이 여기에 출력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short live the binding 얘는 쓰이고는 있는데 얘 값은 2인데 얘는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블럭을 빠져나왔습니다. 블럭을 빠져나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죠? 요거는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variable long live the binding은 안에 있는 여기 아니라 요 녀석이 됩니다. 따라서 1이 되게 되죠. 그럼 얘네들 둘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 둘은 이 스코프를 빠져나오는 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short lived binding 이것들 remove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uninitialized라고 해야 되나요? uninitialized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두 개의 value 다시 둘 다 이게 드랍되는 경우도 있는데 드랍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메모리가 힙에 저장되는 경우예요. 스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따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ong live the binding 얘와 그리고 여기 또 다시 shadowing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shadowing이 발생했으니까 여기서는 A가 되고 있죠. 이건 shadow입니다. shadow와 mutable한 variable을 다른 값을 바꿔주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immutable이에요. 얘는 immutable이고 immutable한 variable의 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shadowing밖에 없습니다. shadowing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다시 선언하는 거죠. 다시 선언해서 다시 initialization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shadowing입니다. mutable과 shadowing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mutable 대 shadow 다른 의미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세 번째는 declare first가 무엇인가 볼까요? declare first 4.3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let a binding에서 variable을 declare 한 거죠. declare 했는데 값은 initialize를 하셔놨습니다. initialize는 여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x 이거는 2 하고 binding을 x 곱하기 x 해서 얘가 4가 된 겁니다. initialize가 된 거죠. initialize가 됐고 x equal 2는 여기서 사라지게 됩니다. x 값은 얘는 become uninitialized 됐네. 이 여기 블럭이 끝나니까 그죠? 이 블럭 내에서 선언됐던 x는 uninitialized 되고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에 차지하는 공간 값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ariable 자체가
그리고 다음에 바인딩. 얘 바인딩은 얘를 출력하는 건데 얘의 값을 이니셜라이즈 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서는 이니셜된 라이즈된 값 4가 나오게 됩니다. 재밌죠? 지금 현재 얘는 immutable입니다. immutable이니까 얘의 값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지금 immutable은 값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디클레어 되어 있는 것을 이니셜라이즈 하지 못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와 immutable은 서로 다른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 another binding이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another binding을 출력하는데 이건 안 되죠. 왜냐니까 uninitialized binding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initialize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initialize 과정은 이렇게 같은 블럭, 같은 스코프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binding하고 내부서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이너스코프라고 등 얘기를 합니다. 이너 블락 혹은 스코프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어디서든 상관이 없습니다.